그리고 더 놀란 거, 그래도 깨끗했어요. 진짜 독일에서 무료 화장실 있으면 거기 아마 뚜렷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화장실 보고 진짜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온 지 한 합쳐서 5년 정도 됐어요. 솔직히 다른 문화 엄청 많죠. 이제 예를 들어서 악수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거나 아니면 악수해도 이렇게 그 잡는 거 있잖아요. 독일 사람으로서 이거 좀 손 아파서 그렇게 하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됐고, 다른 독일 친구들 처음 만날 때 이렇게 악수할 때 얘들이 또 맨날 왜 그렇지? 뭐 하는 거지? 아마 생각할 거예요. 독일에서 이제 악수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손 붙이지 않고 이런 식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할로 간단하게 할 때 있어요. 그래도 아마 저보다 약간 좀 위사람이 뭐 교수님 같은 자리면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 그래도 악수하는 거 좀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18국 먹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독일이랑 확실히 좀 다른 점이고, 같이 먹을 때도 다른 사람의 수저 챙겨주거나 그 물 챙겨주는 거, 그것도 보통 독일에서 안 해요. 그냥 자기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문화 있어서 그것도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충격받는 문화 차이는 화장실이었어요. 네,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에서 공공 화장실 무료잖아요. 그거 뭐죠? 무슨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랑 독일이랑 많은 점 너무 많아서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 화장실 갔다가 충격받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공공 화장실은 무료예요. 이거는 뭐 충격보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었죠. 네, 유럽 가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마 한 99% 공공 화장실들이 유로예요. 한 500원 아니면 1000원 정도 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볼일 봐야 되면 그냥 화장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금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예요. 네, 그거 확실히 좀 위험해요. 엄청 밀과 재발음으로 저는 이제 터지기 직전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 거기 사장님 봐줄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냉정하고 불편한 점인 것 같아요. 특히 백화점 너무 이해 안 가고 짜증난 거는 거기 이미 돈 쓰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여기까지 오는 문 있는데 그거 이제 열려면 한 50센트, 그래서 한 500원 정도 내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그 돈 낼 이유는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팁 주는 건데, 그 팁 줘도 더러운 공공 화장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깨끗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 돈까지 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특히 이제 관광지에서 다 무료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돈 내야 하는데 어딨지? 그냥 진짜 들어가면 내는 건가? 그리고 더 놀란 거, 그래도 깨끗했어요. 진짜 독일에서 무료 화장실 있으면 거기 아마 뚜렷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휴지도 있고 좋은 물맥도 나오고 그런 공공 화장실 보고 진짜 놀랐어요. 변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울도 있고 뭐 화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자연스럽게 화장실 볼 수 있는 그런 나라. 두 번째는 휴지통입니다. 이제 한국 처음 왔을 때 아는 공공 화장실들에서 휴지통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 화장실 갔을 때 이렇게 큰 휴지통 왜 있지? 이거 뭐지? 했는데 한국인 친구 저한테 알려줬어요. 휴지는 거기서 버리는 거예요. 변기 안에서 말고. 그래서 처음에 좀 충격받았죠. 더러운 휴지대 그냥 빨리 없애면 좋잖아요. 근데 뭐 익숙해졌어요. 확실히 익숙해졌는데 요즘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1-2년 전에 한번 시청 갈 일 생겼는데 그때 그 화장실 안에서 그런 포스터 붙어 있더라고요. 휴지통 없는 화장실 만들겠다는 네, 그런 공고였는데,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이제 더 깔끔하고 더 이렇게 냄새 좋은 화장실 만들기 위해 맡겼구나. 네, 많이 많이 좋아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보통 공공 화장실에서도 거기 청소해 주신 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침 청소하자마자 가면 화장지 있을 텐데 훔쳐가거나 너무 많이 쓰거나 그런 사람들 좀 많아서 아마 오후 좀 될 때 휴지도 없고 비누도 없고 그냥 물만 나오는 그런 화장실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진짜 신기한 거, 독일에서 진짜 한
번도 못 봤던 비뇨 꽃이 한국에서 가끔 있잖아요. 그 싱크대 옆에서 철봉에다가 꽂힌 그런 비뇨인데 이렇게 그거는 처음에 이거 먹는 건가? 어떻게 쓰는 건가? 진짜 너무 놀랐는데 솔직히 말해서 훔쳐갈 수도 없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다 unpacked. 그냥 손만 이렇게 대면 비누 자동적으로 나오고 그거 진짜 하이테크 코리아. 세 번째는 젖은 바닥이에요. 이거 당연히 공공 화장실보다 개인 화장실이지만 저는 이제 처음 교환 학생으로 와서 그때 한국 가족이랑 같이 살게 됐어요. 2주 동안. 그래서 당연히 그냥 가족 집에 화장실도 썼는데 진짜 신기했던 거는 온 바닥이 그냥 물바닥 됐어요. 그래서 저는 파이프 터진 건가? 여기 뭐 고장 난 건가? 이거 좀 아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냥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시더라고요. 그 가족은. 그래서 그 슬리퍼도 있었어요. 화장실 안에서 슬리퍼 왜 있는 거지? 궁금했는데 그거 이제 양말이나 그냥 빨 젖지 않도록 쓰는 거 알게 됐어요. 독일에서 보통 화장실 바닥 그냥 젖지 않도록 샤워도 샤워 부스 안에서 아니면 그 욕조 안에서 따로 하고 새로 샤워하려면 그 물 샤워실 밖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저는 특히 이제 내 옷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독일에서 그 갈아입을 옷 그냥 바닥에 넣거나 뭐 변기 위에서 넣는데 그 집에서 이제 샤워하면서 다 젖으니까 내 옷까지 젖게 됐잖아요. 그래서 옷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휴지도 이제 습해서 근데 다 잘하면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욕조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아마 집마다 욕조 있고 진짜 완벽한데 나만의 시간이에요. 뭐 음악 좀 틀고 빛 좀 살짝 털나오게 하고 따뜻하게 그냥 릴렉 하는 건데 한국에서 좀 문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본 한국 집 아니면 한국 아파트 중에 그냥 욕조 아예 없거나 욕조 어차피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차라리 없애고 샤워 부스 더 크게 만들거나 그런 경우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욕조 그래도 땡길 때 집 안에서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아니면 가족들이랑 그 목욕탕 가잖아요. 나만의 혼자 힐링 타임 아니고 차라리 가족이랑 같이 보내는 타임이라서 그거 많이 신기했어요. 아 네, 가본 적 있어요. 그거 아마 가장 큰 문화 충격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내 친구들이랑 이제 서로 알몸 보면서 목욕하고 싶지 않았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독일에서 그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익숙하지도 않아서 좀 겁났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 계속 생활하다 보니 목욕탕 갔던 얘기도 많이 들었고 당연히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고 그래서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이랑 네, 가봤어요. 그리고 엄청 좋았어요. 목욕탕 팬이고 따뜻한 물 그냥 온몸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독일에서도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욕조 들어가서 그냥 온몸 완전 근육 다 풀고 딥 클렌징 되는 느낌이라 그거 한국에서 솔직히 좀 그리웠어요. 그리고 뭐 여기 40도 물도 있고 뭐 50도 물도 있고 차가운 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 가보니까 아, 한국 사람들이 왜 집마다 욕조 없는지 알게 됐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한국 화장실 갔다가 놀란 이유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영상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